그날 밤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다. 하늘에서 북을 치는 것 같았다. 꿈속에서 묘정은 물속에 무릎이 빠진 채 서 있었다. 물이 찬 곳은 피아노 학원이었다. 물은 점점 차서 허리까지 올라왔다. 묘정은 검푸른 물속으로 가만가만 들어갔다. 정강이와 무릎에 뭔가가 닿았다. 팔을 넣어 건져보니 새하얀 건반이 커다란 이빨처럼 뽑혀 올라왔다. 발에 밟히는 흰 건반과 검은 건반들을 지나 피아노들이 있는 곳으로 다가갔다. 피아노들은 방마다 뚜껑이 열린 채 물에 잠겨 있었고 물 위로 흰 건반과 검은 건반들이 꽃처럼 둥둥 떠올랐다. 꿈에서 깨어 눈을 뜨니 두 여동생과 다리가 얽힌 채 한 침대에 잠들어 있었다.